네, 지난 화요일이죠. SK 하이닉스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조 원도 돌파를 했는데요. 물론 영업이익이 기대했던 3조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실적도 낙관인 상황에서 정작 주가가 부진한 이유, 아마 투자자분들의 속을 태우고 있을 텐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장에서는 0.88% 정도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렇게 주가가 따라오지 않는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랑 똑같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대형주들의 힘이 빠져 있는 부분일까요? 네, 사실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다 지금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차익 실현의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지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약 3조 원 정도가 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출 같은 경우 10조를 좀 돌파를 하면서 메모리 시황이 좋았던 2018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지금 10조를 돌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실적과 반비례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달 들어 9% 이상 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좀 시장에서 지금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도 다 그렇게 된 상황인데, 결국은 3분기까지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메모리 관련돼서 올 4분기 그다음 내년에 어떨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좀 좋은 실적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걱정에 대한 어떤 그런 비관론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죠. 일단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해제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재개 이런 예. 부분을 통해서 뭐 비대면으로 PC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경제 재개를 하게다 보면 그런 쪽으로 수요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 사실 SK 관련해서 그럼 주가 전망은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디램의 어떤 시황이 좋아진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디램 같은 경우는 DDR4에서 DDR5로 지금 전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지금 ASML의 지금 노광 장비를 좀 디램 쪽에서도 좀 적용하기 위해서 좀 주문했다는 소식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DRAM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연말에 176단 지금 양산에 돌입한 계획이라고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DRAM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남으면 충분히 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 자, 이런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